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iOS 프로그래밍 실무 1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bjective-C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Objective-C 프로그래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bjective-C 문법 위주로 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기초적인 Objective-C 프로그래밍 문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Objective-C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C 언어 계열의 언어, C 언어에다가 객체지향적인 특징을 넣은 거죠. 물론 C++도 있지만요. C++과는 좀 다르다고 얘기를 했고, 객체지향적인 특징을 넣은 거지만 어쨌든 C 계열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다 메인 함수로 시작하죠. 반드시 하나의 메인 함수가 있어야 돼요. 중요하다고 그래서 여러 개 있으면 안 되고 하나만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그 Objective-C 프로그래밍에서 메인 함수의 기본 틀은요, 한요세 가지 정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이쪽에 있는 거를 쓰는 건데요.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맥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컴파일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맥에서 작업, Xcode에서 작업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이런 틀에서 작업을 해야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맥이 없으니까 인터넷 온라인 컴파일러들을 사용을 하려고 하면 이두개 중에 하나를 써도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소스는 이제 에러가 나는 온라인 컴파일러도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여기 사이트가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온라인 컴파일러에서는 이런 소스를 가지고 하고요. 엑스코드에서는 이런 소스를 가지고 하고 그런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티저 메인 괄호 열고 닫고 하고요. 이 메인 함수의 매개 변수는 이렇게 이제 길게 두 개가 argc랑 argv 우리 C 언어 마지막 시간에 배웠는데요. 이제 그런 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래서 온라인 컴파일러나 맥에서도 이 부분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자동으로 이제 보통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그대로 쓰도록 하고요. 이렇게 없어도 돼요. 관계는 없습니다. return 값은 다 인티저고요. return 값은 다 인티저이기 때문에 return 0이라고 마지막 줄에다가 다 써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론 printf 이런 거쓸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보통 이 Objective-C에서는 nslog라고 해서 좀더 정확하게 찍는 것들로 해서 이제 출력을 합니다. nslog 다음엔 괄호 열고 반드시 sin 골뱅이라고 보통 얘기해 sin이 오고요. sin 다음에 큰 따옴표를 하고 그 안에다가 내가 출력 카레를 쓰는 겁니다. 자, 이제 요게 이제 기본적인 건데 보통 이렇게 하게 되면 뭐 ARC 문제 때문에 이제 에러가 나는 온라인 컴파일러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요. 이렇게 ns auto release pool이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얼로깅이 뒤에 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 줄을 길게 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pool이라는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 pool을 드레인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이게 이제 Objective-C의 메시징 방법인데 요렇게 두 줄을 항상 쓰고요. 그 사이에다가 물론 return0 위에다 써야 되는 거죠. 그 사이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스를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달랑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사이에다가 이 ns auto release pool에 인스턴스를 하나 만드는데 인스턴스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얼록 이닛을 해줘야 돼요. 어쨌든 그건 뒤에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뒤에다가 이제 만든 인스턴스를 드레인해서 이렇게 하는 꺽쇠 대괄호로 하는 거요 사이에다가 항상 여러분들이 소스를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온라인 컴파일러에서는 기본 소스고요. 뭐이두 개의 온라인 컴파일러에서는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돼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제 다른 온라인 컴파일러에서는 아마 릴리즈하고 뭐 이런 것들, ARC하고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에러가 뜰 겁니다. 이제 그럴 때 기본 소스로 사용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소스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 여기, 한 줄, 길게 되어 있는 이한 줄에다가, at auto release pool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이렇게 블럭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것도 없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uto release pool이에요 라는 뜻이고요. 그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소스를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Xcode에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요. 자동적으로 이런 기본 소스가 만들어져요.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소스를 작성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NSLOG나 이런 애들이 여기 이제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샵 임포트라는 겁니다. 샵 임포트가 뭔지도 조금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온라인 컴파일러에서 이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최근 방법인데 온라인 컴파일러에서는 얘를 대부분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엑스코드에서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틀에서 하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만들어주니까, 온라인 컴파일러에서는 이둘 중에 하나 하는데, 이 소스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니까 한번 잠깐 실습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제일 제가 괜찮은 사이트라고 생각하는 온라인 GDB 사이트에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저기 하면 되겠고요. 얘도 기본 소스로 만들어지는 거 보니까 임포트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헬로 월드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자, 일단 런을 해볼게요. 런을 하면, 결과가 이제 밑에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지금 보면, 날짜랑 이런 것들이 쭉다 나오는 게 이제 NS 로그고요. 사실은 뭐, 프린트F로 해서, 이렇게 해서 뭐, 자, 이렇게 해도 돼요. 프린트F로는 간단하게 나오고요. NSLOG로서는 뭐 시간 같은 것도 다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더 나오네요. 그렇지만 이제 보통 Objective-C에서 프린트F를 쓰면 좀 이상한 웃기니까 이거 안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다가 내가 원하는 소스를 작성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뭐 이제 다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코딩 그라운드 사이트에 튜토리얼 포인트 사이트도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뜨는 소스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NS Next Step의 약자라고 했죠. NS Auto Release Pool과 Pool Drain 사이에다가 넣어주면 된다. 여기도 보면 여기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소스를 보니까 여기 얘와 얘 사이에다가 하면 되겠고요. 참고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거는 뭐 생략해도 관계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뭐 근데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굳이 생략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똑같죠? 이거 써나 안 쓰나. 얘네들이 이제 명령의 인자라고 해서 지금 안 쓰기 때문에 해도 안 해도 똑같습니다. 결과는. 자, 이렇게 해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직접 뭐 이렇게 타이핑해서 해봐도 되고요. 자, 잠깐만, 그럼 뭐이 소스는 안 될까요? 이 소스 한번 해볼게요. 이 소스를 가지고 아까 자, 여기서 런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잘 되네요. 여기서는 잘 되고요. 온라인 GDB에선 잘 되고, 여기서는. 여기서도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요. 여기서 해볼까요? JDuty 사이트에서는 여기 보면, 뭐, auto release called without pool, 뭐, 저쪽으로 이렇게 써 뜨네요. 자, 이제 이런 게, 뜬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설명하려면 좀더 길어지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Objective-C 문법을 공부할 때는 보통은 이제 엑스코드에서는 이런 기본 소스를 가지고 하지만 온라인 컴파일러에서는 뭐 이런 조금 더 최근에 그 했던 기법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할수 없이 이 사이에다가 소스를 작성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얘네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제가 이건 옛날 방법, 이거는 현재 방법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 잠깐 들어가 보면, 자, NS Auto Release Pool은 클래스네요. 클래스. 그래서 여기 파운데이션에 Object Runtime에 있는 클래스가 되겠고요. 객체인데 코코아는 이제 애플의 프레임워크이죠. 예, 애플 그 맥의 프레임워크가 되겠고요. 레퍼런스 카운티드 메모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제공하는 객체가 NS 오토 릴리즈 풀이래요. 그래서 이제 함수 선언을 보면 뒤에서 나오겠지만 함수는 항상 선언할 때는요.
at 인터페이스랑 이런 사이에다가 이렇게 해주고, 이 함수가 아니죠. 이 지금 클래스는 이렇게 at 인터페이스 뒤에 이렇게 클래스 이름이 오고요. 부모가 누군지를 이렇게 뒤에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부모가 없으면 안 써도 되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이 NS 오브젝트를 대부분의 부모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더라도 채택을 해요. 얘가 이제 기능이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쭉 보면 ARC, Automatic Reference Counting, 우리 스위프트에서 제일 마지막 시간 했었잖아요. 뭐 이런 거 하려면 이런 거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게더 좋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뭘 여기 Auto Release Pool 블락은 여기는 블락이죠. 중괄에 열괄하고 닫고로 돼 있으니까 이 블락은 More efficient than using an instance of 이거 쓰는 것보다도 직접 이거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더 유리하다. 이게 이제 최근에 더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사용할 수 있는데 뭐 네가 ARC를 안 쓸지라도 여기 auto release pool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얘는 이제 ARC를 쓰거나 안 쓰거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그 블락이 오토 릴리스 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오토 릴리스 ARC를 반드시 쓰게 되어 있는 그 풀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다가 다 넣어주면 필요 없을 때 한꺼번에 다 릴리스가 돼요. 이 안에 있는 애들은. 그래서 이제 메모리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 안에서 작업을 해라 이런 겁니다. 자, 이 ARC를 이제 Objective-C에서 얘기하면 사실 굉장히 어려워져서요. 한뭐이 정도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하여간, 요게 더 좋은데, 이제, 그, 온라인 컴파일러들은 얘를 제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할수 없이 이걸 가지고 쓰는데, 나중에 이제 소스를, 엑스코드나 이런 데서 써볼 때는, 여기 지금, 오토 릴리스 풀 중괄호 열고 닫고를 없애버리고, 위에다가는 이걸 쓰고, 밑에다 이렇게 씁니다. 여긴 중괄호 열고 닫고 없습니다. 블럭 아니에요. 두 줄짜리 소스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래간만에 맥을 보는데요. 엑스코드에서 Objective-C 혹시 이제 맥이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엑스코드에서 Objective-C 실습을 하려면요. 파일 New 프로젝트를 누른 다음에 여기 지금 보통 우리 iOS에서 앱 만들잖아요. iOS 말고 Mac OS를 선택합니다. Mac OS. 일반적인 애플 컴퓨터가 이제 Mac OS를 쓰잖아요. Mac OS 선택하고서 여기 있는 앱이 아니고 Mac OS 앱을 선택하면 이제 맥용 그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고요. 그냥 커맨드 라인 2를 선택하세요. 커맨드 라인 2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프로도 똑같이 한 다음에 랭귀지를 Objective-C로 선택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넥스트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메인점 이제 디렉토리 정하고 이러면요. 메인.m 파일 Objective-C는 확장자가 M이라 그랬죠? 요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소스를 제가 여기 두 줄을 주석 처리를 해놨어요. 지금 auto release pool 중괄호 열고 닫고인데요.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우리 온라인 컴파일러에서는 요게 안 되기 때문에 연습해 보려고 이렇게 그대로 ns auto release pool 좀 전에 log init 하고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얘가 지금 에러가 떴거든요. ns auto release pool은 불가능하다. Available in ARC counting 모드에서는 ARC를 적용했을 때는 이 NS auto release pool을 쓰는 게 이제 안 된대요. Xcode에서는 현재 버전에서는 자 그러면 그럴 리는 물론 없죠. 그럴 리는 당연히 없죠. 이게 더 좋은 방법인데 우리가 근데 이제 온라인 컴파일러에서 하다가 또 이제 소스 변환하고 이럴 때 혹시 에러 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고요. 자, 그런 거, 이제, 이 엑스코드, 현재 엑스코드에서 더 좋은 기법을 안 쓰고 옛날 방법을 굳이 쓰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여기 이제 프로젝트를 일단 클릭을 합니다. 프로젝트. 우리 스위프트에서도 많이 해봤었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설정이 창이 나와요. 여러 개 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빌드 세팅 탭을 누릅니다. 그럼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뭐, 링킹하는 거, 패키징, 사이닝 하는 거쭉 나오는데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여기 필터에다가, 여기 필터죠? 필터에다가, 오토매틱으로 해서 엔터를 누르면, 오토매틱, 엔터를 안 눌러도 되죠. 오토매틱을 하게 되면, 오토매틱과 관련된 애들이 쭉다뜰 겁니다. 그 중에서 애플 클랭 랭귀지 Objective-C 여기 항목을 찾고요. 거기에 보면 밑에 Objective-C ARC Automatic Reference Counting이 기본으로 yes로 되어 있습니다. yes로 yes를 no로 바꿔주세요. no로
자, 이렇게 바꾸면 아까는 에러가 났던 것들이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 온라인 컴파일러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당연히 추천하지 않고요. 요거 대신에 이렇게 해서 요까지 쓰고 요거 대신에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혹시 이제 제가 어차피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맥이 없어서 온라인 컴파일러 위주로 설명을 할 건데요. 혹시 이제 그게 그대로 소스를 실습하다 보면 맥이 있는 사람들은 에러 날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좋은 방법은 어쨌든 요거 대신에 요거 쓰는 거니까 두 줄만 바꿔서 실습을 하면 되겠습니다.